안녕하세요, 신나나우스입니다. 네, 오늘은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과 복층으로 이루어진 방 4개 화장실 2개 타입 현장에 와 있습니다. 우선 여기 같은 경우는 총 2개동 2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물 높이는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공간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인데요, 주차 공간은 100% 자주식으로 나옵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가장 좋은 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밀집해 있어요. 그리고 2호선 사당역까지는 도보 10분에 이용 가능한 현장이고요, 주변에 대형마트와 그리고 시장도 근처에 있고, 바로 옆에 보시면은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있기 때문에 주거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일 것 같아요. 그럼 저랑 같이 올라가셔서 전실 공간부터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공동 현관 공간입니다. 여기는 A동, B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복도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되게 세련된 느낌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동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전실 공간부터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보이시는 앞에 키 큰 장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 설치가 또 되어 있어서 소음에 굉장히 좋은 그런 슬라이드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 공간인데요, 우선 폭을 한번 봐주세요. 와, 폭 진짜 기네요. 폭이 4m는 좀 넘을 것 같아요. 엄청 넓습니다. 네. 거실이.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벽에 보시면 아트월도 되게 독특하게 비대칭을 해서 굉장히 좀 심플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TV 자리에 놓을 수 있는데 80인치 TV와 TV 다이까지 놓고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저쪽에다가 소파를 놔야 되나요? 네, 반대편에 뭐 3인 가구, 4인 가구라면은 4인용 소파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선택사항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천장에 이제 사구로 되어 있는 조명이 좀 메리평으로 들어가 있어요. 메리평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튀어나온 것보다. 맞습니다. 층고가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바로 옆에 이제 공기순환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반대편에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식탁을 놓고, 타인용 식탁 정도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그 공간 딱 좋아요. 공간이 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에는 우선 싱크볼이 굉장히 좀 넓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상부장, 수납장도 굉장히 넉넉하게 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하부장 보시면은 하부장도 수납장이 있고, 바로 옆에 식기세척기가 옵션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리평으로 후드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3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예요. 네. 근데 양문형 냉장고가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건 옵션으로 없네요. 그거는 빠르게 연락 주세요. 제가 받아들이는 건가요? 네. 딱 두 분의 안에서만 옵션으로 드리겠습니다. 피디님 때문에 힘드네요. 자,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죠. 네. 아, 이 집을 소개할 때, 이 집은 방들이 사이즈가 전부 다 커요. 널찍하네요. 지금 보이는 방이 가장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 치고 8자 이상 나오는 되게 활용 공간이 높은 그런 현장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뭐 책상, 공부방, 침실 혹은 드레스룸을 설치해서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방마다 이제 베란다가 있습니다. 방마다 있다고요? 네. 안방 제외하고 중간방, 작은 방에 그런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를 여기에 두셔도 되고, 네, 혹은 짐을, 캐리어 같은 뭐 보기 싫은 짐들을 수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 바로 옆방인가요? 바로 옆에 안방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이 우선 천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PD님 공간 어떤가요, 여기? 여기 12자 나오겠는데요? 네, 13자까지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이쪽 벽면으로는 12자 나올 것 같습니다. 수박 위장, 그리고 킹사이즈 침대, 화장대, 그리고 보조 TV 같은 거를 두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창도 되게 좀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밖에 뷰를 한번 봐주시면은, 3뷰? 네, 3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건강해지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안방에 있는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큽니다. 네,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 좌변기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수건 넣을 수 있는 수납장도 되어 있고, 네, 안방에 부부 욕실에도 환기창? 네,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네. 야, 이거 메인 욕실만 한 거네? 네, 거의 메인 욕실하고 사이즈가 동일한데 메인 욕실이 더 큽니다. 오, 메인 욕실. 오, 비슷하게 생겼네요, 또? 네, 사이즈는 근데 한 30% 정도 더 공간이 넓고 커요. 아, 넓습니다. 메인 욕실에도 이제 환기창 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샤워부스를 설치해서 물튀김 방지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화면에는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일이 여기 이제 좀 더 단차가 있나요? 네,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뭐 젖는다거나 흥건하거나 좀 주부님들이 싫어하는 그런 현상은 좀 많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면대하고 좌변기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거울형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네요. 네. 지하주차장부터 나는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인데요. 네. 여기 세 번째 방도 우선 창문 쪽을 한번 비춰보시면은 보여요. 뷰가 정말 좋습니다. 네, 진짜 보여요. 실제로 보셔야지 아 정말 더 뷰가 괜찮다라고 느끼실 거고 네. 여기는 8자, 9자 정도 나오는 네. 되게 큰 사이즈예요. 네. 아까 작은 방하고 비교할 때도 사이즈가 오히려 여기가 좀 더 넓은 좀 더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안쪽에 베란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셔도 되고 짐들을 수납하는 공간들은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선택하시기에 따라 와 진짜 너무 좋네요 이제 네 엄청 좋습니다 우선은 뷰들이 일단 너무 좋고 오늘 날씨도 괜찮은데 네. 전체적으로 좀 깨끗하고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의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우선 2호선 사당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입지 조건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중간에 위치한 현장이에요 신혼부부 분들 혹은 자녀가 있는 세대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이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꼭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는 신나나우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